학구적이면서도 뛰어난 곡 해석과 다이나믹한 연주로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바이올린이지만 1958년 이화 경향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그 재능을 인정받았고, 그 후 그녀만의 인간적인 연주로 청중에게 감동을 주며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바이올린 교육계의 대모로 재능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을 만나보자. 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바이올린 교수님이십니다. 김남윤 교수님과 같이 앉아있는데 개인적인 얘기 좀 듣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네. 괜히 떨리네요. 바이올린 하셨으면은 네. 아주 그 빈곤한 집안에서 출생하시진 않으셨겠어요? 그런데요. 배경이 어떠세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빈곤한 가정은 아니었고요. 그러셨겠죠. 저 월급쟁이 아버지셨죠.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러면 뭐 재벌이거나 부유한 아버지도 아니시고. 재벌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어렸을 때 몇 살 때 바이올린 잡으셨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못 시작했어요. 그게 평생 후회가 되는 일인데요. 아,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네. 네. 제가요, 네. 되게 사실 바이올린 한 5살쯤 시작하면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저는 제가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또 좀 많이 나게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하. 어렸을 때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언니는 피아노를 했는데요. 오빠 둘이 있고. 근데 저는 음악을 시키시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약해서 어렸을 그냥 때는. 그냥 건강만 해라. 네, 건강만 해라. 아마 정말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근을 다니셨으니까 대전에 가 있을 때 언니 따라서 무슨 지금 전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대 실내악단인 것 같아요. 이화여 때. 그걸 같이 언니 따라 구경 갔는데 그 바이올린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허허. 그래서 제가 아빠 서울 가면은 바이올린 하나 사다 달라고 졸랐는데. 이야. 예, 근데 정말 한번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조그만 바이올린.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그 다음에 서울로 전근이 돼서 서울로 왔죠. 그걸 또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졸랐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아프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다가 우리 언니가 서울음대를 다녔어요. 언니 친구가 바이올린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언니를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언니가 저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네, 그게 뭐 2학년 말 거의 3학년 다 돼서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셈이었죠.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말쯤 3학년. 그 초등학교 2학년에 바이올린 잡으신 거를 늦은 거라고 지금 표현하시네요. 아, 늦었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네, 뭐 5살 정도가 좋아요. 이야, 그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서 지금 저 커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네, 생각 많이 하죠. 그러셨어요? 네, 그런 후회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한 게 뭔가 어느 점이 손해였던 것 같아요? 역시 그 바이올린 악기가 그 오래 악기를 잡으면 잡을수록
역시 익숙한 것 같아요. 아하. 네. 예. 악기를 다루는 게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어려서 아주 다섯 네. 까난쟁이일 때 잡은 거가 훨씬 더 쉽다. 조금 더 쉽게 몸에 더 붙는다. 네, 뭐 어떻게 예, 그 정확한 표현이, 예, 표현은 예, 예, 없는데 예, 예, 예. 좀 예, 그런 뜻이겠어요.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언니 친구가 가르치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게 언니, 진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 언니가 네. 당신의 선생님이셨던 서울음대 교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선생님 최용호 교수님 돌아가신 네. KBS의 그러니까 초창기 시대의 악장이셨어요. 아하. 서울음대 교수셨고요. 네. 그 최용호 선생님한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하. 저 보고 제주 있다고. 근데 그 선생님이 보고 아 제주 있다고 이제 이렇게 시키셔서 정말 못 모를 때 정말 아무것도 저는 못 모를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콩쿨이었던 그 이화여고하고 경향신문사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콩쿨이 있습니다. 네. 그 콩쿨을 저를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니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네. 가을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러니까 정말 음악이라는 게 잘 모르고 그냥 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냥 재밌어서 했고 그래서 콩쿨이라는 건 난생 처음 나가봤는데 그 유명하신 정경화 씨가 그때 이미 그분은 유명하셨어요. 세계적이었어. 아니 그때는 한국이니까. 한국에 계셨을 때요? 그렇죠. 저보다 학년이 그냥 위신 예, 분이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분은 벌써 유명하더라고요. 뭐 어느 집 딸 이러고. 예.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특상, 그러니까 아하. 1등을 하셨어요. 아하.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놀라셨죠. 아이고, 뭐 우리 딸도 뭔가 되나 보다. 뭐 우리 딸도 뭐 이런 거 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그러면은 언니가 서울음대 피아노 네. 학생이었고. 네. 그 형제 중에서는 언니가 유일하게 음악대학교 네, 학생이었어요. 네. 그러면 오빠들이 오빠 저 네. 오빠들은 음악하고 관계 없고. 관계 그러면 언니가 자관 피아노 저 전공 학생이었으면은 네. 뭔가 DNA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 DNA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음악은 안 하신 분인데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우리 어머니 노래도 잘하시고 어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제가 이제 피난 50년이 6.25가 났죠. 네? 제가 49년 9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이미 그때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였을 텐데 피아노를 했대거든요. 중학생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저희 집에 조그만 피아노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피난 가실 때 되게 이렇게 이불 보따리 뭐 그릇 이런 거 챙기시대 우리 어머니는 피아노를 싣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피난 가서 이상한 무서운 창고 안에다 피아노를 그걸 놔두시고 아침 새벽에 무서워 죽겠는데 촛불을 켜서 들려서 연습을 시키러 보내셨대거든요. 우리 언니가 그때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 저희 어머니가. 엄마한테 예. 그런 강단이. 예, 엄마. 아, 있었구나.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 아주 저희 어머니는 외유내강의 표본이셨던 것 같아요. 이화여중 시절 동아음악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면서 한국 바이올린의 기대주로 착실하게 성장해 나가던 그녀는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음대에서 이반 갈라미언을 사사한다. 그 후 1974년 스위스 티보바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비로소 국제 무대에서도 명성을 떨친 그녀는 이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그 제가 그 2등하고 그 다음 해 5학년 때 나서 특상을 했어요.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예. 상 탄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떻게? 그 신문에. 아, 그래요? 신문에 나고 예. 그랬었죠. 예. 그때부터 저는 김남민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 특상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남유라는 이름이 이제 저 이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 본인은 모르죠. 아, 저는. 그러다가 네. 중학교 어느 중학교? 이화여중. 이화여중 들어가서. 3학년 때 그 동아 콩쿨, 동아일보사 콩쿨. 예, 예. 에서 1등을 했어요. 하... 그래서 그땐 저 선생님이 어느 최영호 선생님이셨죠. 계속 그때까지 네, 선생님이셨군요. 네, 네. 어 그러면은 그때쯤은 벌써 나인 바이올린으로 간다 하는 결정이 진로가 딱 섰겠네요. 그럼요. 그때 이미 초등학교 때 그 2등 하고 나서부터는 섰죠. 네. 그러면 지금 동아 콩쿨이라는 그 어른 콩쿨이죠. 그거는 예. 저 나이하고 관계없는. 예, 지금은 만 17세 이상인 걸로 아는데 그때는 통합이었죠. 통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제 기억으로 예, 괜찮. 예. 중학교 3학년 나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중학교 이화여고 종을 이화여중을 졸업하죠. 네, 그리고 서울 예고를 갔죠. 서울 예고를 저 네, 아주 저 우리나라에서 가는 그 최고의 그 순서대로 가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고를 가 서울 네, 네. 저 예고를 가고. 네. 거기서 졸업합니까 고등학교? 네, 졸업하고. 네. 그리고 유학을 갔죠 줄리아드로. 아하. 네. 그땐 줄리아드 유학 가는 게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때만 해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경화 씨가 이미 가셨고. 예. 예. 그리고 강동석 씨는 저보다 후배였지만 어렸을 때 갔으니까 저보다 먼저 가 있는 셈이고. 예. 김명국 씨는 커티스로 가셨고. 줄리아드가 아니고. 네. 예. 바이올린으로서는 그렇죠. 물론 피아노는 뭐 한동희 씨는 뭐 아주 옛날에 가셨고 백건우 씨 가 계셨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어린애들이 수두룩하게 가지만 예. 그때만 해도 제가 17이었는데 17살에 유학 간다는 게 굉장히 어린 나이가 유학을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물론 정경화 씨, 김명욱 씨, 뭐 강동석 씨 이런 분은 더 어렸을 때 갔지만 이제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연세 드셔서 절 낳고 막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떼어놓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17살 엄마 아버지가 불안해하는 나이거든요. 예. 지금 제 딸이 저 딸 하나 있는데 17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겠죠. 우리나라 네. 나이죠. 네. 저는 만 나이 얘기하는데. 만 나이로 하여튼 지금 불안하죠. 그런데 유학은 엄마 아버지가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주위에서? 아니죠. 저는 중3 때 그 이 동학국 1등 하는 후부터 이제 주위에서 자꾸 얘는 유학 보내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를 용납을 못 하셨죠. 어린애를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해가 가요 지금.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는 마침 저희 언니가 미리 유학을 가서 있었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아. 네. 우리 둘째 오빠가 있었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언니를 믿고 보낸 거죠. 그나마. 네, 그렇죠. 그나마 언니를 네. 믿고. 네, 근데 17살 때 혼자 미국 가는 거죠? 혼자 갔죠. 그때는 뭐 한 이틀을 걸려서 미국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 없이. 없이 혼자 갔죠. 네. 그때 어땠어요, 느낌이? 아무지도 않았어요? 아, 왜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하도 울어서 김포공항에 홍수 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제 자신이 조금 신통하게 생각하는 건 아, 저는 이렇게 뉴욕 공항이 밑에 그러니까 뉴욕이 보인다, 뭐 퀸스가 보인다 이렇게 기장이 얘기하는 걸 좀 알아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밑에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이 내가 내려다보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서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이런 네. 생각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 성숙했네요. 예. 아니요 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철이 늦게 든 어린애였는데 그 생각은 했어요. 철이 늦게 들었는데 지금 엄마하고 헤어지면서 통곡했다는 게 저한테는 남다르게 느껴져요.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글쎄 말이죠. 알아요. 예. 예, 예. 제가 애들 예, 가르쳐봤어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예.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귀에다 대고 제가 트랩을 오래, 그때는 왜 이게 트랩 올라가는 거 이렇게 위에서 보고 막 손 흔들고 그랬었을 때예요. 귀에다 대고 너는 나라에서 초청돼서 오진 않아.
않는 한 한국에 오는 거 아니다. 그때까지 그 나라에서 초청을 해주면 그때 오너라. 그 전까지는 공부만 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그 유학 가서도 제일 먼저 제가 바이올린을 늦게 시작했을 때 후회했던 것만큼 유학 가서도 맞아 역시 난 유학도 늦었구나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이야, 그러면 17살 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더 울었겠어요? 아, 처음에 1년은 그냥 슬프죠, 뭐. 그때는 왜 요즘같이 직통으로 전화 거는 거 아니에요. 에, 그때는 이렇게 전화 신청해 놓고 기다렸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렸다가 3분 만에 끊어야 돼요. 돈 드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정말, 정말 가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할 걸 이렇게 종이에 써놨다가 이제 드디어 통화가 되면 감도 너무 멀고 안 좋았을 텐데 통화가 되면 3분 만에 그 말을 얼른 끊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니까 엄마 뭐 우리 어머니 남누나 하다가 3분 지나가 버리면 할 말 못 하고 끊어버리고. 제가 저 교수님 음악 관계 교수님 방 중에서 제일 화려해요. 아, 그래요? 제일 넓고. 그래요? 예. 네. 예. 여기서 지금 피아노 치는 학생이나 피아니스트가 치고 네. 여기 쭉 서서 저 바이올린을 하면은 바이올린을 쭉 서서 합니까? 그냥 하나가 서서 하죠. 제가 아니,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 명만 저 여러 명이 안 가르 여러 명은 안 가르치세요. 한꺼번에? 1대1로 가르치죠. 합창인 줄 아나 봐. 여기서 이제 바이올린 하는 학생 가르치고 지금 가르쳐 김남윤 선생님 하면은 그 바이올린 한국 바이올린 그 티칭 교수의 데모라고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글쎄 데모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쎄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한하죠. 민망하고. 왜? 아니 무슨 아니 저는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모 데모라 이렇게들 얘기하고 조금, 그렇죠? 조금 과장된 것 같네요. 그거는 부르는 사람 뭐 결정해서 부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얼마나 되셨느냐. 바이올린을 가르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아, 제가 우리나라에 귀국한 거를 따지면은 한 25년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꽤 오래됐네요. 이렇게 많이 늙었잖아요. 그래서 25년. 예. 조영란 선생님도 그때 젊으셨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그 내가 아는 김지연 씨를 먼저 가르친 바가 있고 또 몇 명 있어요. 그 몇 명 저 대충. 네, 이유라. 이유라도. 권혁주. 권혁주. 네, 지금 백주영도 열심히 굉장히 연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재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가르쳐서 세계 무대, 그러니까 콩쿠르 같은 데서 1등, 2등 입상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현재? 네, 현재. 네.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우리 피아노 지금 담당하고 자 피아노 저 눈도 오시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계신데 외국에서 공부한 거에 비해서 또 외국에 둘러보신 바에 의해서 우리가 바이올린 교육에 대한 그 차이점은 뭐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차이점은 사실 별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요? 예, 왜냐하면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는 꼭 외국 가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당연히 네, 예. 당연히 그때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저희 나라에 너무나 많은 좋은 선생들이 유학하고 많이 돌아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뭐 교수진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실 분들은 다 저희 학교에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분들이 최고 교육을 받고 오셔서 그렇죠. 지금 또 그분들도 세계적으로 연주들도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외국 유학 가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네. 그러면 아주 저 유치한 질문인데 우리 그 음악 교육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실기만은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저희 학교에 제가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고 예. 저희 학교의 학생들은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네, 제가 세계적인 콩쿠르를 많이 심사위원으로 다니는데요. 네. 저희 학교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무지 어떤 학교인데 이렇게들 잘하느냐 이렇게. 그래요? 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 심사위원 얘기는 요 다음 질문을 하고 네.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가령 바이올린 직접 가르치시는 바이올린을 그 세계 어떤 젊은이들이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고 없죠. 네. 또 잘한다는 그 무슨 그 어떤 주변 이유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이렇게 타고난 죄송합니다. 센시빌리티가 있다고 할까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이렇게 외국에서 볼 때 다른 세계적인 음악가들, 그러니까 서양 음악가들이 하는 말인데 그게 또 참 그게 신빙성이 있는 말 같아요. 일본 학생들은 정말 정확하고 깨끗해요. 어떨 때는 완벽해요. 근데 감흥을 안 줘요. 예,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을지언정 정말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준다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찔러준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 찔러주는 것이 사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 원하는 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김남인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일본보다 우리가 우수하다고 자화자찬한 느낌이 들어서 좀 무한스러운데. 아니요, 안 무한스러워요. 나는 그거 그래요? 분명히 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해요, 음악. 저는 그 정명원 선생한테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일본 그 지휘를 지휘하고 한국 그 오케스트라 지휘했을 때 극명한 차이가 그런 차이가 난다고 아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우리 둘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네. 사실은 우리가 좋은 점을 알아둘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이죠. 예, 우리가 네. 우리를 너무 저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올린은 우리 저 청소년들이 아주 탁월하게 잘한다는 건 알아두셔도 돼요. 누구나. 아, 물론이죠. 그거는 그렇죠. 알아두시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평판이 나 있죠, 사실. 아, 그럼요. 평판이 예, 나 있죠. 예, 예.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 특수한 그 바이올린이라는 아주 악기 중에 제일 까다로운 악기 아니겠어요? 제일 섬세해야죠. 섬세하고 섬세함으로써 잘하기가 힘든 악기. 여기서 요만큼 0.01mm만 예, 틀려도 0.0001만 틀려도 이게 소리가 틀리가 나니까 여기서 여기서 요 기록지가 0.1mm. 기타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금으로 이렇게 쇠로 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만 누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눌러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타임 매거진에 한번 자세히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자세에서 가장 역행하는 자세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픈 때가 맞아.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목을 해요? 똑바로 하세요. 옳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 예. 이걸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 그렇게 하면 힘이 너무 들어가서 안 돼. 힘이 들어가죠. 예. 그럼 이렇게 정확한데 편안한 자세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특히 특수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가리키면서 지금 경험상 네. 그 친구의 그 바이올린을 잘할 것이다. 네. 아주 국내 모든 청중을 울릴 것이고 어디 세워놔도 잘할 것이다 하는 네. 거는 언제쯤 드러나요? 경험상. 저는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평생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글쎄요. 아주 어렸을 땐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아 저거 재주 있다 하는 애들이 저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예,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 좀 저거 좀 둔한 것 같아. 아유 좀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약간 느리고 그런데 꾸준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음악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애들 가르치기 재밌어요. 막 터져 나올 때 정말 환희를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옆에서?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잘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거는. 아 그 재미가 또 그 있네요. 그 재미는 말도 못 해요. 애들 네. 공부시킬 때 잘하는 거 보면 아, 점점 막 이게 터져 나오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가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막 껴안죠. 나온다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때쯤 네. 경험상에 통계상 그런 그 극적인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게 몇 살쯤에는 보통 그 애들마다 나오던가요? 달라요. 좀 다른데 한 5, 6학년서부터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요. 한 중학교 한 1, 2학년? 근데요, 그 재밌어요. 저는 어렸을부터 애들 보기 때문에 그 사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 있겠죠. 예, 요즘은 좀 빨리 와요. 예? 자꾸 3, 4학년 때 먼저 한번 와요. 예? 한번 오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이때 또 한번 오고요. 또 고등학교 이제 느물거리는 사춘기가 오고요. 대학교 때는 또 한 번씩 갈등하는 사춘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네 번쯤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사춘기,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기 있잖아요. 예.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여요. 성격 달라지고 그 음악이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네, 네. 재밌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받는 친구가 있고 못 받고 네, 못 받고 그냥 그만두는 친구들도 친구도 네, 있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늘 그런 꿈을 꾸시겠네요. 나한테 이렇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아, 저는 정말 거의 100% 만족하며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자에 관한 한 예, 저는 어려서부터 애들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정말 속 썩이는 제자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저는 학부모한테도 그걸 좀 권유하고 있고 나의 나이 먹은 제자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충고하고 싶은데 학생을 일찍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끔 가다가 충고를 요구해 올 때가 있어요. 얘 정말 너무 잘 속상해서 못 가르치겠다. 얘 정말 안 된다. 그럼 말도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러죠. 죽어라고 만들어봐. 그러면 뭔가 달라진다. 네가 그때 아 내가 얘를 포기하지 않은 걸 너무 잘했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옆에서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선생님 왜 제주께 안 되는 애를 저렇게 붙들고 속을 상해하면서 저렇게 날릴까? 선생님 그것만 애쓰세요. 이렇게 충고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가만히 밤에 집에 가서 어떨 때는 정말 아우 당장 보기 싫은 때도 있죠. 밤에 가서 생각해 보면 저야 오죽 잘하고 싶을까? 저야 못하고 싶으면 못할까? 그래서 너무 안 됐어요.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막 시켜봅니다.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렇게. 그러면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도 선생의 노력이 자기한테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달라질 때 그때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고 행복합니다. 정말 눈물 나요. 어떻게 지켜졌어요? 아, 그래서
베토벤 그때 몇 주년 기념이었더라? 베토벤 음악제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예. 제가 이미 그 70년도였는데 69년도에 워싱턴 메리웨더 퍼스트 콩쿠르라고 거기서 2등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베토벤 음악제, 베토벤 콘체르토 하는 걸 초청을 받았어요. 아하.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제 돈으로 엄마 약속대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연주를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떠난 지 처음으로. 네. 그러고 나선 75년대 광복음악제 30주년 네. 초청받아서 또 그것도 이어서 예, 초청받고 예, 예, 예. 지금 연주하신 중에서 그 몇 가지 기억 남는 연주는 지금 어떤 연주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연주예요? 못했던 연주가 기억에 더 남아요. 저는 지워지지 않고 저를 여태까지 괴롭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지워지지 않는 그거 이해하고 또 아 굉장히 만족했다 하는 거고 두 가지만. 근데 만족했는 연주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아. 뭐 인상적이었다. 최소한 인상적이었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인상적이었다는 것보다 저는 생전 뭐 연주 끝나고 이렇게 뭐 좀 박수를 뭐 엄청 많이 받았다. 외롭다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느껴보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뭐 하고 뭐 외롭다, 뭐 미술할 때 뭐 고통스럽다 이런 걸 나는 별로 없었고. 그건 납득이 예, 가요. 예, 없었는데 예. 제가 좀 오래전이에요. 죽순 거. 아니, 죽순 거는 뭐 몇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연주가 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저를 빠져하고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막 속상한 게 어떤 문제 때문에 속상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어떤 인터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 연주였던 예. 것 같은데 예. 베토벤 콘체르토 매우 중요한 저 개관 기념이니까 예. 어마어마한 저 예. 음악 계획이었어요. 베토벤 예. 콘체르토를 연주를 했는데. 예. 아, 잘 나가다 끝에, 1악장 끝에 가서 한 세네 마디를, 깜빡한 거죠. 깜빡했는데 한 세네 마디를 뭐 작곡 편곡해서 어떻게 우물거리 넘어가긴 했지만, 네. 아, 지독히 속상하더라고요. 예. 이건, 우리가 바이올린 콘체르트, 베토벤 콘체르트를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틀려도 우리는 모를 것 같은데. 그렇죠? 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들도 많으셨을 테지만 그러나 네. 자기가 제일 괴롭죠, 본인이. 그 후에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김남인 교수가 바이올린 하는데 1악장 끝머리를 엉망으로 하더라.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바이올린 전공했다거나? 그렇죠. 오케스트라 멤버들도 다 알고 지휘자도 알고. 오케스트라 멤버가 알겠구나. 그럼. 아. 예, 그럼요. 저건 지금 틀렸구나 하는 걸 지휘자도 알고. 오케스트라 할 때 어떡하나? 아이고 넘어갔구나 하겠지. 이야. 그럼요. 예. 그런 일은 사실 비질비질한 거죠, 사실은?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제일 신경질 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관객은 너그럽게 용서해주는데. 아니 근데요. 네. 오히려 애호가들 있잖아요. 네. 왜 CD 많이 네. 들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너그럽게 용서 못하죠. 저는 CD를 많이 갖고 뭐 기가 막힌 오디오를 갖고 뭐 음악 애호가들 있잖아요. 네. 참 미워요. 매니아들. 네, 나 참 미워요. 그거만 저 캐내려고 하는. 아니 그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한 연주만 맨날 좋은 오디오에서 듣잖아요. 그런데 생연주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제일 밉냐면은 특히 지방 가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김남민 교수가 독주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몇날 며칠을 그 오디오로 열심히 들었는데. 듣다 왔습니다. 들었다 왔다. 그러면 아주 막말로 김새죠. 뭐야 이런 생각 들어가지. 예. 이건 뭐 사실은 즐겨야 되는 건데. 예, 예. 그렇죠? 그 몇 날 며칠 그 아주 완벽한 연주를 그 좋은 오디오에서 들었으면
나 비교해서 들을 때 나도 아 저거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 사람들 신경질 나요. 네. 그다음에 그 기억에 남는 연주나 아, 여행이나 아니 그 기억에 남는 연주는 제가 그 유고 그때 백건우 씨의 무슨 납치 사건 이런 건 안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예요. 예. 그 유고에 가서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가서 예. 라디오 심포니 하고 연주를 하는데 예. 그때 괜히 이렇게 으슬으슬 무섭더라고요. 그 백건우 씨 그 일도 있고 있었고 물론 그 다음이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 동굴권은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그때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저 검달 때죠. 그런데다가 예. 그때가 좀 겨울인데 오후 4시에 도착했는데 껌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내 이렇게 이름 팻말을 들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택시로 이렇게 호텔에 내려주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그 호텔이 굉장히 그 에스플라나드? 하여간 무슨 그런 굉장히 큰 호텔이, 좋은 호텔인데 온통 사방이 뻘겋더라고요.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도 뻘개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요, 밤에. 그리고 그 배가 고파서 그 호텔 식당 밑에 밥을 먹으러 혼자 갔는데 다 이렇게 쳐다봐요, 저를. 동양애가 혼자 와 있으니까. 그것도 죽겠고 하여간 어떻게 그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사흘을 지나서 뭐 리허설을 하고 연주를 했는데 낮단에 굉장히 무섭고 떨고 외롭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연주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그 다음 날 그냥 오후 비행기인데 새벽 비행기를 알아봐가지고 그냥 빨리 나왔어요. 근데 그 상하게 그렇게 제가 그거가 지금도 가끔 내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종합학교 음악원 내 김남윤 바이올린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그 바이올린에 대한 그 공로자이시기 때문에 세계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많이 나가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 중요한 콩쿠르는 어디 나갔죠? 심사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최근에가 아니고요. 제가 3월 29일 날서부터 또 독일 이프라니만 콩쿨 나가고 심사 나가고요. 오는 3월이요? 네, 예. 오는 3월. 그다음에 또 이달이 예. 5월 1일부터는 예. 또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쿨 심사위원으로 두 번째. 어디 영국인가요? 아니죠. 그건 브뤼셀에서 세계 가장 아주 세계에서 가장 네. 좋은 콩쿨이죠. 네, 그렇죠. 거의 저 한 번 심사하러 가시면. 보통 며칠 계세요 거기서? 아 다른 거는 한 2주면 끝나는데요. 이 퀸 엘리자베스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저 심사위원도 얼마 거기 가 계셔야 돼요? 한 달이요. 네, 한 달을 가 있어야 됩니다. 지겨워요 사실은. 이게 다른 분들은 심사 간다 그러면 네,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똑같은 곡 몇십 명씩 하루 종일을 몇 시간씩 들어보세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겠군요. 네, 네. 똑같은 곡도 그냥 아는 곡인데 계속 몇십 명. 저 인물들이 나와서. 7, 80명 들어보세요. 이야, 몇 날 며칠을. 예,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냥 그 곡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벽에서도 막 나는 거예요. 이야. 그걸 구분을 해내야 되고 그렇죠. 누가 잘하는지 예, 그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거든요.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앉아서 심사를 해야죠. 네네. 혼자 하면은 국제 콩쿠르는 보통 심사위원이 12분, 13분 됩니다. 근데 지금 경험상 그 잘하는 친구가 이제 3, 4명 마지막에 나왔을 때 네. 그 의견이 막
저 심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보통 갈리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음악이 되는 게 스포츠하고 다르잖아요. 네. 운동은 정말 100m 달리기도 그 카메라로 이게 발 하나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카메라가 결정해 주죠. 보잖아요. 예, 예. 1, 2, 3등을. 스케이트 같은 거 결정해 주죠. 결정해 주잖아요. 배구 같은 거는 스코어나 뭐 골프는 좀 아니, 그리고 그건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음악은 네. 안 그렇습니다. 음악하고 미술하고 안 그래요. 저는 또 미술에서는 잘 또 네, 미술도 모르겠...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음악의 경우요, 정말 각자 개성이 다르고 정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또 듣는 심사위원들도 각자 색깔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 연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 연주는 너무 싫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은요, 음악에서 1, 2, 3, 4, 5등을 매긴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양해하시고 봐야 돼,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한 음악이 1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그럼요. 되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콩쿠르에서 1등과 4등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4등 했다고 완전 실망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4등 한 애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참 가서 위로해줄 때 애매하죠. 난 사실은 네 음악이 제일 좋았어. 그러면 내가 그럼 왜 1등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네 음악이 싫댄다. 그거 다 우리 견해 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렇게밖에. 네, 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라. 네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 있다. 하하. 예,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하하. 사실 콩쿠르라는 게 그게 문제가요. 콩쿠르라는 거를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왜냐면 우리 애들을 세계적인 무대에 내보내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내보내는데 참 애매하죠. 그게 저 골프로 말하면 그 시합이에요. 시합장에 내보내야 그 골프 선수가 이름 나고 네. 많이 1등해야 최고의 선수가 되잖아요. 네, 그거예요. 똑같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 시합장에 내보내서 경합을 벌려서 그리고 거기서... 자꾸 걔를 알리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네. 통해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세계적인 분들이 오시니까 걔를 자꾸 인식을 하던 거죠. 아하. 예. 그러면은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저 참가자가 네. 출전 선수가 그날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엉망일 수도. 그대 요즘 아무리 잘해도 그럼 해야 떨어지는 거죠. 그래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교훈은 하여간 탁월하게 연습을 잘 해놓고 그럼요. 탁월한 실력을 쌓아놓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우리 학생들한테 네. 그래요. 어떤 사람도 무슨 말 못하게 네가 완벽한 준비를 해가라. 지구가 예. 거꾸로 떨어져도 너는 계속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게끔 해놔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딴 거 얘기 생각해라. 그렇죠. 남편 되시는 분하고 그 만나고 만나고 뭐 헤어지진 않으셨으니까 만날 때 그 음악이 그 뭐 달콤하고 그런 역할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없습니까? 음악이 달콤하다니 예. 영화나 아 왜냐면 그런 영화 찍을 수 있겠지만 심하다. 김 교수 저 그 인꼬 부부애가 인꼬는 늙은이들이 무슨 인꼬 아니 그건 부인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왜 뭐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걸 어떻게? 그건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네들 밖에서 자기면 그러니까 본인이야 뭐 그 물론 그건 뭘 그렇게 하냐고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난 그래서 그거 제가 바깥 사람하고 바깥 양반하고 만나면서 음악이 무슨 고리가 된 예는 없었는가? 음악이 고리가 된 건 없었고요. 전혀. 저희는 처음에 만날 때 그 사람이 김남윤이가 누군지도 몰랐고 얼씨구. 예, 클래식을 전혀 클래식 음악회라는 걸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았고. 어허. 예, 저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좋았고 저는 또 처음에
이 사람이 해병대 장군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는 군인 그러면 좀 다르게 생긴 인간들인 줄 알았거든요. 특히 해병대에서 오면이나 뭐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바이올린하고 해병대 장군하고는 영 전혀 아니죠. 예, 예. 상상 동네가 다르죠. 상상도 예. 못한 예, 예. 일인데 그래서 난 정말 어떡하나 이거 커피 한 잔 얼른 마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참 큰일 났다. 그랬는데 너무나 생각보다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 인자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생각이 달라졌고. 가만 있어. 왜 가까이 오세요? 누가 아니. 아, 왜 이래요? 어떻게 그 만나러 가게 됐어요? 주위에서 자꾸 저는 저 아는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을 좀 한 번만 만나봐라 그러고 또 그분도 자기 친구가 자꾸 저를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나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 사람 친구가 자꾸 나를 만나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슨 귀신들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서로 소개한 사람들만 우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인연이죠. 뭐 희한한 중매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인연이라고 봐요. 운명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주위의 권유에 정말 나중에 너무 귀찮아서 그 사람도 너무 귀찮아서 아 정말 한번 만나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바깥 사람은 이 여자가 음악하는 사람이구나. 처음 알았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리고 저 음악회를 한번 와서 보고는 절 보고 제가 그때 참 많이 웃었는데요. 아, 이런 음악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재밌어서 웃었어요, 저는. 그게 기가 막혀서 웃은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참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오히려 전혀 저라는 사람을 몰랐고 그런 걸 새로 접한다는 거가 참 재밌고 그리고 고마운 거는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현재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음악회마다 이렇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기가 막힌 애호가가 됐어요. 세상, 예, 그게 참 고마워요. 세상에 마상에. 예. 예. 지금 그 바깥 어른하고 이렇게 저 같이 삶을 사시면서 네. 그 우리 저 시청자들한테 소개할 만한 뭐가 이렇게 참 좋더라. 뭐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 여자가 남자와 같이 살고 남자가 여자하고 남자 사는 건 이래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혼자 살 때도 사실은 별 불편 못 느꼈어요. 오래 혼자 살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항상 일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남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솔직히 맡아서 그렇죠. 못 해봤어요. 밥벌이 본인이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서 역시 그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옆에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큰 산이 내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뭔가 속상하고 이렇게 큰 일이 생길 때 같이 얘기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그 안에서 길도 찾아주고 역시 서로의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뭐 하실 때가 가장 즐거워요? 저희요? 그냥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얘기하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 김남 교수는 개인적으로 네. 바이올린 빼고, 네. 연주 빼고, 네. 티칭 하는 거 빼고, 네. 뭐 하실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재밌어요. 운동 시합 구경하고. 무슨 운동 시합이요? 아니, 뭐든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네. 아, 그래요? 예. 오. 뭐 같이 흥분하고. 예, 아무래도 혼자 흥분하고 혼자 즐거운 것보다는 같이 옆에서 즐거워해주고 같이 흥분해주면 좋죠. 다른 취미들은 안 가지고 있어요? 저가요? 네.
사실은 취미 생활을 못해요. 너무 바빠서. 네, 그걸 지금 못하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깝고 네. 그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같이 못해주는 게 참 미안하죠. 네, 그게 참 사실은 겉으로 내가 표현은 안 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동을 나갈 때다든가 운동할 때 그걸 굉장히 적극 장려하죠. 예, 잘하고 왔어? 물어보고. 근데 사실은 저희 둘 다 나이 먹어 가는데 참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이 100% 이해를 해주고 옆에서 그래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사람 안 됐고 미안해요. 저는 지금 김남윤 바이올린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제자들하고 네. 지금 지금 제자들하고 제자들 어머니한테 얘기 나누는 걸 제가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네. 고생들 많이 한다고 네. 그 하는데 그 전에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지금 방송 제... 지금 녹화 끝나면 금방. 제가 체코슬로바키아 네, 프라하에서 프라하. 그 스메타나 홀에서 저기 스메타나 예. 네, 홀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필하모닉 갖고 협연을 하러 가고요. 네. 협연 나 난 또 저 콘쿨 시험 심사하러 가는 예, 줄 알았어요. 그건 또 이제 또 갑니다. 그건 또 가고 5월 달에. 네. 아니 5월 달에는 퀸 엘리자베스 콘쿨 가고요. 예, 퀸 엘리자베스 콘쿨 심사하고. 4월 초에는 4월 초에 독일 마인센이 이프라니만 콘쿨 심사 가고요. 거기 저 음악 콘쿨 네. 가시고 곧 저 체크 프라하 음악 도시죠? 네. 어마어마한 음악 도시. 네. 헝가리 프라하 뭐 동그라파 다. 네. 그러면 좀 마무리로 네. 우리 제자들한테 우리 젊은 꿈나무들한테 용기 가지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 글쎄 걸? 그건 음악 공부는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쉽게 좌절하지 말란 말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좌절한다는 거가 굉장히 그냥 쉽게 좌절해버릴 수 있어요. 아하. 그러나 음악 공부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공부 아닙니까? 박사 학위가 있다고 갑자기 연주를 박사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지 또 말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남들은 콩쿠르 1등은 못하더라도 네. 자기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저 조영남식 말로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아 그럼요.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한 네 삶을 살 수 있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